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스파키 민입니다. 와, 뭐 이제 와치독스 메인 미션이 이제 마지막인데 아마 이번 시간에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막 이제 1, 2, 3, 4막을 마쳤고 마지막 5막 5막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아침 7시 이제 지금 월드컵 이제 H조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는 거 굉장히 축하드릴 일입니다. 박수! 제가 라이브로 보진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 일어나자마자 결과를 봤는데 이근호 선수 지금 이제 군인의 신분이잖아요. 예. 되게 대단했던 게 이거 골, 그러니까 그 슈팅이 그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와, 어떻게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딱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그 때렸다는 그 정신이 와, 그 참 굉장히 훌륭하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슈팅이었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득점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기분 좋았고 물론 이제 한 골을 먹기긴 했지만 후반전에 했지만 그래도 무승부였다는 거, 그러니까 1패는 안 했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하여튼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6강을 바라볼 수 있을 그런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대한민국 축구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이 와치독스 PC판 메인 미션 마지막 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 슈팅 강력했어요. 그게 강력하게 때리니까 그게 손이 미끄러진 거지 잡기가 힘든 슈팅이었던 것 같아. 운도 따랐겠죠. 솔직히. 하지만 이근호 선수의 그 어떤 자신감 있는 슈팅, 그건 실력이거든. 실력. It's Claire. She's. Forget her. You got enough to worry about. She's dead. Oh no. She's dead. Oh god damn it. I'm on my way back. It's time to end all this. 자, 하여튼 이제. 차를 부르는 것보다 뺏어 타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다. 부르자. 자, 그리고 저번 그 디팔트를 물리치고 나서 얻은 차가 있죠. 그걸 아직 불러보지 못했는데 이미 지금 불렀기 때문에 다음 배달까지 남은 시간 40초. 그냥 이거 타겠습니다. 올해 안에 GT5가 PC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키보드 마우스로 좀 운전하는 걸 좀 익혀보려고 해요. 왜냐면 컨트롤러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좀 번거롭고. 그래서 어차피 총질하고 움직임은 키보드 마우스니까 운전도 키보드 마우스로 통일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차 괜히 났다. 빠른 이동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 키보드 마우스로 운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션 시작. 돌이킬 수 없는 오막. 돌이킬 수 없는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럴. 그녀의 빈자리. 사랑할 뻔했는데. 하여튼 주인공과 엮인 히로인들은 다 떠나가는군. 그래, 필요한 건 다 가져가. 이 여자들이 곧 내 목을 노릴 거야. 뭐 어찌됐든 간에 내 목 노리라고 해. She should have just walked away. There's no evidence that Bloom arranged her death. 로즈가 죽은 것도 몰랐대요. I've seen a lot of things that don't add up. And city deals, voter rigging. All it takes is one good PR team to sweep that all away. After Rose died, they created that. I don't know the house.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지는 몰라. 위험한 코드인 거 확실해. 통 모르겠어. 아, 내가 알아낸 거 벨 어쩌고 하는 거야. 벨 웨더야. 그게 놈이 원하는 거야. 예, 떠나네요. 저 티본이라는 사람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DLC판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Carefully. 조심해, 이들. 불이 꺼지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신호야. 뭐 어떤 것도 결말 같은 게 난 게 없는 거야. 뭐 주변 사람 죽고 가족 위험해지고 뭐 그쵸. 레나 자기 조카 딸 레나가 숨을 거둔 이후에 클라라 죽고. 어, 미션이 없는 건가? 이거는 그냥 그냥 엔딩으로 넘어가는구나. 오막 자체가 이 뭐야? WKG Breaking News. 메이어 멀더 스캔들. 시장이 사람을 죽인 거. 이게 지금 뉴스에 나가 버렸구나. 로즈 워싱턴을 죽인 거죠. 데드세크에 의해서 위조된 거다. 자, 발뺌하려고. 저기 위조된 걸까요? 어디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미션이 하나 있구나. 난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직 데미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니키가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알지. 네 놈에게 진빚 갚아주겠어. 난 이 도시의 테러리스트일 뿐이야. 그 놈의 잘난 자존심은 죽음과 함께 묻혀지겠지. 아, 죄송해요. 아, 기아바리 그냥. 야, 아씨, 빠른 이동 안 되네. 일단 뭐 차를 불러야겠죠. 아, 차 안 불러지네. 아, 큰일 났다. 아니, 웃긴다. 차를 어쩔 땐 불러질 수도 있고. 아, 짜증나. 전화가 오네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이 나갔다. 접근 권한. 그러니까 해커 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 권한이래요. 접근 권한을
가지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는데. I'll call you once I'm in. Nice to have you back.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된 거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 벙커로 가십시오. 아, 차 안 불러줘. 짜증나. 저 이게 무슨 소리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원래 그런가 보네. 뒷면 브레이크 신호등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생각 없어요. 운전으로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방해받아도 상관없고, 저놈이 모든 걸 지금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로 갈게요. 데미안을 이제 잡아 죽여버려야겠죠. 자, 일부러 이렇게 갔어요. 저거 터질까봐. 예. 열받게 하죠 지금. 이 사람 좀 쳐도 되고. 인간의 천재성으로 인한 천재성으로 빚어낸 걸작. 난 너를 죽일 걸작을 만들어낼 거야. 야, 그 미터 들으면 어떡하냐 바보 같은 놈. 웬만하면 이쪽을 뚫고 좀 가야겠어요. 사람 안 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보 같은 미리 터뜨리는 거 봐라. 이거 미리 터뜨리면 안 되죠? 야, 이렇게 올린다고 내가 못 갈 줄 아냐? 이거 생각하는 게 유딩이야, 유딩. 죽여버릴 테다. 자, 지금 여기 문이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네요. 그러면 자, 섬뜩해 이 그림. 여자 얼굴. 저기군요. 데미안 브링크스. 뭐 하는 거야? 왜? 자, 이제 여기서 해킹이 뭐 나오죠? 뭐야? 에? Shit. Can't get past the firewall. T-Bone might have an idea. 오. 안 되겠어요. 이게 1초 안에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아,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다 칠 수도 있어. If we don't do it, people will die. What do you got? 어차피 우리가 멍하니 있어도 사람들은 다 칠 거야. 이 네트워크는 전체가 위성에 연결되어 있거든. CTOS의 일종의 안전 밸브지. 내가 만든 바이러스가 있긴 한데 아주 좀 좋지는 않아. T번의 바이러스를 CTOS에 업로드하면 완전히 지금 막아버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설치 끝나고 다시 전화하라고 그러는군요. 알았어. 자, 나가야 돼? 에헤이, 왔다 갔다 하는구만. 꽤 멍해. You're like everyone else. Get out. Hey. Whoa. Whoa. Silent treatment. 어디야? 이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키보는 CTOS. 기다려 보자 뭐. 야, 진짜 결함 안에서 진짜 위치를. 에?
야야야. 어, 없는데 큰일났다. 아 미치겠네. 지금 그거 잼컴스가 없어가지고. 아 참나. 이거 아니 이. 어, 이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저 목표 중 하나를 어떻게 찾지? 헬기 가져오고 난리 났네요. 일단 노란색은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경찰을 좀 따돌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게 전화를 하게 되는구나. 지금 이거 불강력적인 부분이죠. 엄청난 힘이다. 경찰도 부르고. 지금 아 이거 헬기가 떠서 지금 골치 아파요. 헬기가 떠가지고 아 돌겠다. 큰일이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잠깐만. 아 차 꼈다. 아 차가 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차.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자, 돌겠다, 돌겠어. 지금 여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도시를. 저 헬기는 카메라 워킹이 안 보여요. 위로 이렇게 안 차 안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려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시민들 그냥 죽이고 다녀야 되지. 아, 있자냐 이거 방법이 없네. 아니 경찰을 막는데 경찰도 막기 어려운데 저놈이 증기 파이프를 터뜨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글쎄요. 저 노란 포인트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전화는 계속 오는구나. 일단은 그냥 쭉쭉 달리기만 해볼게요. 내리 달리기만 하다가 지금 내가 Q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자신호 빼고는 Q도 못 쓰고. Q도 못 쓰고 경찰차는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 목표 지점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난리가 났는데. 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차를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되겠다. 키보드 마우스로는 못 하겠고. 저거 해킹 안 되는데. 어 됐다. 아 헬리콥터 방해됐다. 어떻게 각도를 발견해서 차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해킹했어요. 아 다행이다. 저거만 해킹하면 어떻게든 좀 괜찮거든요. 버텨볼만하죠. 아 아직까지 운전은 키보드 마우스로는 힘들다. 아 일단 경찰을 어느정도 따돌리는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지금 잼컴스가 없어서. 근데 잼컴스가 있었어도 경찰한테 걸렸을거야. 됐다. 아 엄청 힘들었습니다.
헬기만 어떻게든 제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 많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와, 또? 아, 경찰 또 와? 와, 이거 일부러 그러나 보다.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어? 어딘데? 아, 진짜 요즘 게임 제작사들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봐, 또 경찰 또 와. 제작사들이 요즘 미쳤어요. 미쳐돌아가지고. 아, 경찰 또 추격이야. 아, 최악의 상황이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야, 경찰 한번 걸리면 뭐 헬기랑 차가 엄청 많이 나오고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대체 어디야? 여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어.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이거 따돌리기 힘든데. 저 헬기는요 안 보여요. 보시다시피 안 보이잖아요. 헬기는 안 보여요. 차 안에 탄 상태에서 해킹하기라는. 왜냐면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게임 제작사들이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 아, 됐어. 아, 좋았어. 경찰차 무력화 시켰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빨리 뛰어갈게요. 빨리 열어봐. 이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뭐야. 어, 이거 헬기 어떻게 하죠? 아, 잠깐만. 됐다. 아, 아, 여기 아닌가 보네. 아, 업로드? 아, 여기 맞구나. 여기가 맞아요. 아, 운이 좋았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블랙아웃도 없고 통신아웃도 없고 블랙아웃도 없고 큐버튼 쓰기도 어렵고 헬기 뜨고 경찰 많이 뜨고. 아, 일단은 업로드할 파이더스가 두 개가 더 있대요.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아, 너무 게임 진짜 지나치다.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 CTO에서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경찰 뜨고 헬기 뜨고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 또 처음부터야? 아, 진짜 이 짜식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아, 경찰은 저거 못 막아요. 아, 어디야 대체? 이쪽인가 또? 아니, 이런 난리통에 어떻게 찾아요 저걸? 어, 이거 뭐야, 이건 또 바뀌었어? 이쪽이 아니야? 와, 이게 엄청 빡쳐서 빡쳐서 미쳐 돈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러네. 아, 어디야? 이걸 다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야? 아,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어지려고 그래. 아니, 아까는 운 좋게 이거 찾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다 가봐야 돼. 릴 다 가봐야 돼. 아, 잠깐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잼컴스가 있어도 경찰의 포위망이 엄청나게 이 망이 생기면서 경찰차하고 헬기가 뜨고요. 또 헬기는 특히 차 안에 타고 있을 때는 해킹하기 어렵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목표가 육각형이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지금 어떻게 하기가.
답이 안 나오는데 저쪽에 해킹하나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아, 저 한글로 해킹이라고 뜬 저길로 가야 되는 건가 본데. 아, 얘네들 어떻게 떨궈는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 얘네 말렙이야. 이제 알았네. 저기네. 한글로 해킹이라고 뜬 저기.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가 어디냐면 라인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냥 쭉 직진해서. 아, 어디지? 어, 저기 있다. 왜냐면 지금 경찰차를 따돌리기에는 너무 급해요. 저 해킹이란 어디야? 야, 어디있어 해킹? 와, 사라졌어. 기껏 왔는데. 자, 일단 경찰을 따돌리고. 운 좋게 따돌리긴 했는데. 해서 성공. 자, 해킹 어딨어? 빨리 빨리. 해킹 어딨냐고. 해킹 한글로 뜬 곳 어디야? 아, 저기 있네.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저거 그냥 차. 아, 정말 미쳐버리. 경찰 또 온다. 이거 어떻게 찾아? 어, 이게 제작진 좀 의도 맞아야 되겠는데요? 안 맞고 자랐나봐. 아, 저 어디야? 가이드라인이 뜨질 않네.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단기 신경 써야 되지. 경찰 신경 써야 되지. 해킹하는 곳, 저기 있잖아. 여기 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 곳 같은데? 다리, 아니야. 다리를 안 타고 저쪽으로. 아, 맞네. 다리 타고 가야 되네. 아. 제가 봤을 때 다리 타고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엄청나게, 지금 경찰차가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저걸 해킹을 한다 해도 위험하거든요. 그럼 경찰차를, 그러니까 웃긴 게, 이 게임이 진짜 웃긴 게 경찰차를 따돌리고 저쪽으로 빨리 가, 재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게 말이 돼? 요즘 게임들이 이렇게 지나쳐요.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데. 야, 가이드라인 정도는 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답 안 나온다, 진짜. 일단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제는 여기를. 아, 아니, 그거 말고 엄마 헬기를 해킹하라고. 아, 진짜. 와, 진짜 너무 게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업로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여기서. 말이 되냐고요. 45, 47. 야, 빨리 해라. 시간 없다, 지금. 경찰차 온다. 야, 빨리 하라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분 또 어디야? 눈 지금 어지럽죠? 지금 여름 토 나와요. 이 노란색 이 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 자, 일단 여기를 넘어가 봅시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해킹어 써 있는데. 자, 저기가 어디냐면 대충 눈대중으로 가야 되는데. 에이, 여긴가 보네. 아, 이거 어떻게 찾냐.
어디지? 자, 이제 보여줘라 좀 제발. 이렇게 한글로 해킹이라고 떴는데 아, 또 어디야. 잡아라 진짜. 끊임없이 경찰차는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제끼긴 제꼈는데 지금 저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날 어지럽게 만들어요. 지금 토 나올 것 같거든요. 저 한글로 해킹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저로 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뭐야? 찾아왔다. 아, 힘들다. 오늘도 하고 있죠? 이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 헬기가 이쪽으로는 공격 못하니까 얼른 하자. 시간 없다. 똥줄탄다, 똥줄타. 아, 빨리. 됐어, 가자. 자, 추적자를 모두 따돌리고 시티홀스 해킹해서 들어가래. 일단 경찰을 따돌. 아. 여러분이 하여튼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경찰하고 헬기는 계속 따라오지. 잼컴스가 있어도 그 상황에서 걸릴 수밖에 없지. 아, 해결했다. 거기다가 진짜 육각형 노란색 포인트 찾아가야 되지. 잠깐만, 이제 어디야? 아, okay, clear line to the satellite. 아, 제작진들 뭐. 아빠 엄마 안녕히 계시지? Once you're inside, you pull the trigger, lights out, Aiden. And if we're lucky, and I'm as clever as my CV says, you'll get a lock on Damian's location. That's all I want. C2S를 폐쇄하십시오. 오케이. 어디야? 아따, 더럽게 머네 진짜. 에이씨. 근데 오픈월드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거든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픈월드 게임은. 왜냐?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장소를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데미안의 장난 끝났죠. 티본이라는 이름의 예명의 레이몬드 케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왔던 대로 또 온 거네요. 그건 냠냠이 공짜야. 뭐야? 우리 코드를 심는다고? 데드세크도 못 믿겠는데? 이런 상황에선? 아무도 모르는 30초라. 와치독스 감시자가 돼. 자, 이 게임의 제목이 나오네요. 자, 아까 했던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나 뚫렸고요. 됐고 이 라인이 잠깐만 이쪽에 나오는 선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죠? 그렇지. 됐고 됐어.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여기서 해킹할 수 있는 거 다 해킹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뭐 해킹할 거 없나? 어, 없구나. 침입. 우, 화려해. I've linked to a satellite. 위성 연결되었군. 티본의 바이러스가 시스템 전체를 리부팅할 테고. 그러면 데미안은 저지하고 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폐쇄. 야, 이제 위성에서 보고 있는 거죠. 맙소사. 이게 돈을 꽤 주네. 이제 어쩌면 되는 거야. 보트를 이용해 데미안에 가라 그러네요. 지금 이번 블랙아웃은 완벽한 블랙아웃이에요. 완벽한 블랙아웃. Why are you so damn stubborn? Quinn's dead. You got your sister back, Clara. She stabbed you in the back. She helped kill your precious Lena. You know it's true. What about you? Some might blame you for Lena's death. I wonder who would think that, huh? 왜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냐고. 야, 네가 날 여러 번 죽일 뻔해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 거지 같은 놈아. 깽깽이 같은 놈. I don't make that mistake anymore. I see a problem. I step. 와, 뭔데? Oh yes, the vigilante.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트를 여기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아, 아니에요. 지금 보트를 타는 게 아니야. 보트를 탈 필요가 없어요. 아, 올라가라 좀. 아, 진짜 이거 인공. 왜, 어? 게임이 진짜 문제 있네. 올라가라고. 아, 참. 일단은 차를 타야 돼요. 지금 배를 타는 게 아니고 차를 일단 타고. 얘 봐라. 장난감 같아. 틱 댄스 하나, 틱 댄스. 아, 아까 빡쳤네. 아,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만들지? 빡치게. 게임이 어렵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지. 근데 이게 스토리가 좀 뭔가 부족해요. 근데 뭐 해킹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컨텐츠를 도입한 건 좋아요. 멀티할 때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데, 뭔가 스토리하고, 근데 그래픽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스토리하고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 뭐 퀸이랑 할아버지가 딱 두세 번밖에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이쪽으로 가서 보트를 타야죠. 아, 나 말레 묘목이 제일 짜증나. 어딨나? 야? 어이씨. 아무거나 타야 되겠네? 여기 배가 한 대 있죠. 후, 이제 등대로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데미안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빡쳤네, 진짜.